잘 먹겠습니다. 얼른 드셔. 닭다리 먹지? 응? 아니, 아니, 난 이게 좋아. 당면 먹어, 당면. 중국 당면. 맛있겠다. 맛있네. 완전 맛있어. 어떻게 해요? 맥주 한잔 할게요? 싫어? 왜? 배불러, 배불러. 우리 결혼하기 전에 수원역 앞에서 그 찜닭에 맥주 한잔 먹은 거 기억나? 야, 그게 10년 전인데. 몇 콘수인데 너무 배부를 것 같아. 한 잔씩만 하자. 오케이. 한 잔만. 고. 찜닭 보니까 옛날 우리 연애 시대 너무 생각나서. 작은 거 없나 보다. 작은 거 없어. 내가 먹을게. 왜? 응? 큰 거지. 큰거 똑같잖아. 아, 진짜 시원하다. 아, 머리가 띠가네. 냉장고 넣어놨었어? 응. 진짜 시원하네. 완전 시원하다고. 냉장고 넣어놨지. 오빠 요즘 오빠가 살찐다 그랬잖아. 그게 내 생각 같더니 오빠 흑염소 먹지. 그게 살찐데. 맞아. 알고 있어? 근데 오빠가 밥 별로 안 먹는데 이상하다 그런가.
아, 흑염소도 아버지가 자기 먹으러 사왔는데 자기가 안 먹으니까. 내가 먹어야겠다 해가지고. 난 입맛이 안 맞아. 너무 그 진해. 닭발집은 괜찮아? 다행이네. 그 사장님이 삼시유가 그지 약재를 넣어가지고 구웠대요 그냥. 그거 먹으면 해. 자기는 살 안 찔 거야. 하도 자기는 많이 왔다 갔다 돌아다니니까. 아 근데 찌긴 찐다는데? 사람들 말 들어보면? 흑염소 먹고 살 찌긴 쪘다는데 다들? 아 살 쪄서 건강하면 되지 뭐. 또 빼면 돼. 근데 요즘은 잘 안 빠지더라. 안 빠져. 진짜 다이어트를 혹독하게 해야 돼, 진짜. 와, 안 빠져. 너무 낙이 없어. 맛있겠다. 옛날에 형도 형이 생각난다. 그때 진짜 맛있게 해줬는데. 와. 와, 맛있네. 맛있겠다. 먹어봐. 닭살 나 먹었어 방금. 아 먹어. 나 원래 닭살을 별로 안 좋아해. 난 이런 부가적인 걸 좋아해. 야채랑 이런. 사양가 남겨놨지? 사양이 좋아 닭살이. 먹어. 오빠 자꾸 사양한테 닭살을 막 다 주지 마. 그것도 안 좋아. 오빠도 먹어야지. 아 이게 맛있는 거 보면은 사양이 생각나더라고. 아 당연한 줄 알아. 오빠가 하나 먹고 사랑해 주고 이래. 당연한 줄 안다니까? 완전 맛있죠. 그러다 옛날에 B급 연예인이었어 자기야. 오빠? A급 아니면 B급이었어 나는. 연예인이었다고? 백댄서였잖아. 정확히 따지면 MBC 무용단 공채야. 근데 너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? 그럼 자기야 MBC가 무용단, 합창단, 관현악단 세 가지가 있었어. 그래서 96년, 그러니까 학교,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시험을 쳤는데 붙었잖아. 그것도 한 70명인가? 이렇게 시험을 치러 왔는데 그중 15명 뽑았는데 내가 뽑혔잖아. 와. 그래서 자부심으로 그때 그냥 여러 뭐 가수들에서 춤을 췄고 메인 뭐 이렇게 오프닝 식으로 춤도 췄고 행사도 많이 다녔는데 그런 자부심이 생긴 거야. 그래도 A급은 아니고 B급이다. 가수 뒤에서 쳤지만 그래도 B급이다. 근데 왜 요즘 수호파 봐봐. 백댄서들이 나와가지고. 백댄서가 아니고 백업댄서. 아 백업댄서. 뒤에서 무대를 더 업시킨다. 백업댄서. 댄서들이 지금 더 막 유명한 댄서들도 많잖아. 연예인들보다. B급이 아니지. 나 B급이라 생각했어 그때는. 한 30번 예상하면 10번 해야 돼. 저쪽 보고 말해. 보고 말해. 거기서 말해. 30번 예상하면 10번 해야 된다. 네? 침 너무 많이 튀어. 나도 밥 먹으면서 침 튀는 거 되게 싫어해. 좀 조심할게. 그건 비매너야. 아, 맛있다. 진짜 맛있겠다. 어제 소주 한잔 더 까? 한 잔씩만? 그만해. 한 잔씩만? 아 그만해. 이거 뭐니까 발동 걸리네. 싫어?
까지 마. 아 진짜 계속 술 까지 마. 이거 술 안주도 아니잖아. 날까? 집밥인데. 그래 그만 까고 다 치우고 어떻게 한번 깔까? 뭘 까? 뭐를 다 그렇게 몰아가지 마. 우리 노딱부터. 알았어. 잘 먹었어. 알았어. 수고했어 자기야. 자기야.